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13일 수요일 점심시간입니다. 요다킴 울트라 사운드 스쿨 2024년 11월 9일 토요일 알초사 단톡방에 보내주신 김영동 선생님 정리합니다. 우리 김영동 제다의기사에게 포스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May the force be with Dr. 영동 킴. 정례토의 전에 제가 광고를 하겠습니다. 초음파를 공부하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해서 제가 만든 초음파 교육용 USB입니다. 이 USB는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USB에는 알초사 초음파 정례토의 PPT가 있습니다. 알초사 단톡방에 보내주신 선생님들의 초음파 정례를 Q&A를 장기별로 PPT로 정리했습니다. 초심자에게 매우 도움이 되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급성복종, 어큐트 앞도멘 초음파 진단입니다. 급성복종에 대한 일본 초음파 교재를 제가 해설한 동영상 USB입니다.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해설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USB는 유튜브 김일봉에 올린 초음파 강의를 선별하여 강의 동영상과 PPT를 같이 저장했습니다. 이 얘기는 아홉 개 영역의 질환에 대해서 해설했습니다. 문의는 김일봉 010-4531-2089로 하십시오. 주문하시면 제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생계 안내할 거는 용초사 용산 초음파 사랑 모임 제 108기를 안내해 드립니다. 초음파를 공부하시려는 의사 선생님을 위한 초음파 아카데미 용초사 금년 2024년 마지막 초음파 강좌입니다. 2023년 11월 24일부터 12월 7일까지 2주간 8차례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정원 5명으로 실습 2주 교육입니다. 문의는 김일봉 010-4531-2089로 하십시오. 참가하신 선생님께는 초음파 스캔법 USB 제가 만든 것입니다. 이걸 선물로 드립니다. 그러면 정리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동 선생님 정리입니다. 58세 여성으로 이전에 갑상선 결절이 있고 우측 갑상선에 1.1cm 아이석 결절이 있으며 K-TRAD 3로 추정됩니다. 경동맥에 인접되어 있는데 FNA 대상이 되는지요? 이렇게 했습니다. 자, 결절을 보시면 종단상에 아이석 결절이고 K-TRAD 3로 생합니다. 여기에 결절에 아이석 결절 K-TRAD 3, 그 다음에 여기에 코메트 테일 에콜 동반한 콜로이드 시스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 예. K-TRAD 3 노즐이고 크기가 2cm를 넘지 않으니까 FNA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을. 자, 우측 갑상선에 경동맥에 좀 인접해서 결절이 보입니다. 그 다음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종단상인데 이렇게 아이소이코 결절이 보이고 바깥에 제코 헬로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아이소이코 결절이니까 KTRA3가 되겠습니다. 요거 결절이고 요건 헬로. 요까지 결절을 잡으면 되지 않겠습니다. 아이석 결절 낭섬. 자, 요거는 갑상선 우측 갑상선 하부에 요렇게 아네코의 시스트가 보이고 요 코메트 테일 에코가 보입니다. 요거는 콜로이드 시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 환자는 아이소이코 결절 KTRA3와 코메텔 에코를 동반하는 콜로이드 크리스탈을 동반한 시스트 콜로이드 낭종 KTRA3와 KTRA2가 같이 있는 정례가 되겠습니다. 좋은 정례 보내주신 김영동 선생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